야, 꽃가들. 아, 젊은애 바깥에 나오니까 되게 좋다, 야. 근데 너네 뭐 장아찌 같은 거 국물 있는 거 있잖아. 넣다 보면 셀 때가 많아. 엄마가 보관 방법을 잘 알려줄게. 세밀하게, 알았지? 너네 집에 보면 이런 물병 하나씩 다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요만큼만 따. 어? 이렇게 아이로 이렇게 쓰르면 돼. 야, 딱 요거만 있으면 돼. 알았지? 요거 엄마가 이거 가르쳐줘도 너네 걱정되는 게 있어. 뭐냐? 뭐냐 하면은 이게 여기가 엄청 날카롭거든? 어? 날카로운 손 끊어져. 잘못하면 손 비어. 이거 자, 바다가 막 내버리잖아. 그럼 발로 밟으면 여기 발 잘려. 그러니까 조심해. 어? 발 잘리니까 조심하라고. 자체는 애들 어. 쇠때 빠지게 해주면 뭐하니? 조금만 먹다가 처먹기 싫으면 어, 저 갖다 버리는데 다 썩어 버려가지고 냉장고에 처박아 놓고 이리구리구 처리구리구 그러지 말고 어, 엄마가 보관 방법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끝까지 먹어. 엄마 쇠때 빠지게 해 보내는 거 버리지 말고 좀. 아유 이 새끼들. 아유 엄마 열받네 씨발. 아유 더워. 야 이 새끼들아 버리지 마라.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 잘 저기 해줄 테니까. 야 엄마가 이거 택배로 보내면 다 새. 이거 그냥 보내면 알았지? 야, 엄마가 안 새게끔 잘해서 보낼게. 어, 한번 가봐. 일단 요거를 넣어야 돼. 응? 이게 금방 자른 거 보이지? 응?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요걸 벌려. 어? 요거 이렇게 벌리지? 보여? 보이지? 그러면은 경뚜가리로 경뚜가리 응? 경뚜가리로 다 닫아. 응. 이래가지고 보내면 터지지도 않고 마음껏 먹어도 돼. 알았지? 끝까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다가 남잖아. 그럼 끝까지 요대로 먹다가 그냥 놔둬. 요대로 닫아가지고. 알았지? 그러면 하나도 안 버려. 엄마가 해준 거, 힘들게 해준 거 알았지? 보관 잘해서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고 건강하자.